5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에 매우 민감한 액체, 비타민, 의약품 등을 40도씨 이하에서 농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증발기. 증발에 대한 이야기는 책 교재 내 노란 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조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 있습니다만 증발기와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교재였고 아직 참고할 만한 문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일단은 열 펌프식 증발기가 51번의 정답입니다. 52번 용액 및 슬러리를 건조하는 장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조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469페이지에 적혀 있었죠. 노란 책 교재 46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동결건조 아래쪽에 회전통 건조기 존재하고 그 밑에 분무 건조기가 존재합니다. 회전통 건조기 옆에 결정 용액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분무 건조기에는 생성물 용액이 분사구를 통해 가열된 용기로 분무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밑에 줄 제일 끝에 분무 건조기는 가격이 비싸지만 열에 민감한 물질에 선호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 건조기는 정답이 적합하죠. 용액 및 슬러리를 건조하는 장치에 적합한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52번의 정답은 회전 건조기라고 합니다. 잘, 52번 문제는 저희가 노란 책을 바탕으로는 조금 풀기가 어려운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3번. 다음 중 수분을 제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수분을 제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건조조 469페이지죠. 건조 괄호 열고 닫고 수분 제거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정제된 젖은 생성물 결정 또는 용해된 물질로부터 용매를 제거하는 것은 보통 건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줄 끝에 생성물의 물리적 특성, 열 민감성, 원하는 최종 수분 함량 또는 용매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건조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 흡착 등온 곡선에 관한 식이다. 관한 식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식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페이지상 제일 앞쪽에 있는 미켈레스 멘텐식 7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미켈레스 멘텐식 나오죠. 3-12의 B 미켈레스 멘텐식이고 이 식은 그 효소 반응 속도 식이죠. 모노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도식은 210페이지. 노란책 교재 210페이지 모노도식이 나오죠. 식 6-32번식. 기질 제한 생장과 관련이 되어진 식이죠. 기질 제한 생장. 기질 제한
생장과 관련이 되어진 식이고, 테쉐르식은 6-36번식이죠. 21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모노도식의 제안입니다. 44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노란 책 446페이지를 보시면, 노란 책 446페이지를 보시면 흡착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 흡착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 보시면 흡착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드체 흡착, 밑에 줄 물리적 흡착 반대를 발스의 힘, 그 밑에 이온 교환 흡착에는 강한 이온 결합, 그 아래쪽에 식 11-64번식 나오죠. CS는 KF 곱하기 CL 스타 n분의 1승. 그 아래쪽 여기서 CL 스타 CS 스타는 액센과 고체 상에서의 용질 평형 농도이다. CS의 단위는 수지의 단위 부피당 흡착된 용질의 질량. KF와 N은 경험적 매개 변수. N이 1보다 큰 프렌들리히의 흡착 등온식이나 그 밑에 랑미에르 등온식, 밑에 줄 충전층, 이동층, 유동층, 교반 연기 접촉 장치이다. 옆에 충전층과 이동층 접촉 장치는 반응의 단위 부피당 흡착 면적이 다른 것에 비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보면 브래들리시가 흡착 등온 곡선과 관련이 되어진 식이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5번 크로마토그래피 담체의 클링 인 플레이스 CIP를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관련되어진 내용은 363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교재 363페이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 세척 클리닝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나오죠. 세척 클리닝 그줄 제일 끝에 제자리 세척 클리닝 인 플레이스 부분은 그 밑에 줄 알칼리성 세제가 자주 사용이 된다. 제일 알칼리성 세제는 NaOH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455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교재 455페이지 크로마토그래피 보시면 저희가 적어두었죠? 제일 위쪽에 CIP Clean in Place는 Cleaning in Place는 가장 적합한 물질은 NaOH라고 적어두었죠.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2번 NaOH입니다. 5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한해 여과막을 이용하는 한해 여과 공정에서 유입되는 용액의 염화 나트륨 농도가 10kg per 세제곱미터이고, 여과되는 여행의 염화 나트륨 농도가 0.58kg per 세제곱미터일 때, 염화 나트륨에 대한 한해 여과막의 배제 개수는, 한해 여과막의 배제 개수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노란 책 441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441페이지. 한해 여과의 배제 개수. R은, 배제 개수 R은 1 빼기 CB분의 CF인데, CB는 모액 쪽, 유입되는 쪽, 용질의 농도, CF는 여액 쪽,
용질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 빼기 문제에 유입되는 게 10kg per 세제곱미터 있고 여액이 0.58kg per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1 빼기 10분의 0.58 하게 되면 정답은 0.942입니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고압의 액체와 좀이랑 클럼 충전을 통해 용질에 대해 빠르고 높은 분리능을 가지며 분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455페이지 보시면 노란책 교재 455페이지 고압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하이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HPLC 밑에 줄 보시게 되면 고압의 액체와 좀이랑 클럼 충전으로 인하여 HPLC는 용질 분자에 대한 빠르고 높인 분리능을 보여준다. 요 P가 이니셜 P가 초기에는 프레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프레서였는데 고압 액체였는데 최근에는 퍼포먼스로 고성능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은 HPLC가 똑같은데 뭐고 하이프레서라고 해도 되고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도 두 개가 다 똑같은 분석 방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불용성 생성물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노란책 4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책 414페이지 11-2-1 여과 앞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이겠죠. 세포물질 생물체의 분리에 사용되는 주요 방법. 세포들은 물에 녹지 않죠. 그래서 불용성 물질들을 분리하는 주요 방법들입니다. 1번 동그라미 할까요? 여과. 2번 동그라미 하죠. 원심 분리. 3번 동그라미 응고와 응집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58페이지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 여과 맞습니다. 2번 응집 맞고 4번 원심 분리 맞습니다.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3번 추출입니다. 59번 항생제 유기산 아미노산 및 세포 외 효소와 같은 가용성 발효 물질 생성물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용성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방법.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원심 분리는 불용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유용한 방법이죠. 가용성이 아니라 불용성 물질을 분리하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원심 분리는.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PLC를 이용해 시료를 분석할 때 탈기 디게스와 관련되어진 문항입니다. 탈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탈기는 용매에 존재하는 가스를 제 기체들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HPLC는 조금 전에 봤었던 페이지에 45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지만 디게스와 같은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물에 녹아 있는 물속에 존재하는 기체들을 깨부수거나 아니면 헬륨 가스를 액체 속에 넣어주면서 제거합니다. 또 최근에는 HPLC 자체의 디가스 장치가 존재해가지고 가스들, 용액에 포함되어져 있는 가스들을 제거합니다. 그 목적은 용내에 기체가 존재하게 되면 일정한 압력으로 용내가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얇은 튜브를 통과하다가 그 가스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펌프의 압력, 컬럼의 압력 모두 다 방지입니다. 용내에 녹아 있는 기체를 제거합니다. 시료에 녹아 있는 기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